안녕하십니까? 샤오롱바오 짬뽕 볶음밥. 아우, 방금 점심 먹었는데 영상 보니 다시 배가 고파오네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카니님, 이자매님들 빨리 먹고 가자. 어디로? 이곳으로요. 진짜 100만 년 만에 미용실에 왔습니다. 특히 가은이는 진짜 엄청 오랜만이죠. 가은이, 리은이 머리뿐만 아니라 오늘 엄마도 머리하고 아빠도 머리하는 날, 온 가족이 미용실로 출동.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흔적이죠. 어쩜 이리 자주 염색을 해야 하는지 원. 사실 아빠가 가장 먼저 미용실 의자에 앉았고요, 바로 옆자리라 저를 찍어주고 있었는데 좁니다, 졸아요. 아유, 이리 어째. 엄청 졸다가 아이고, 이 조는 영상, 흑역사 영상을 제대로 남겼어요. 안녕히요. 드디어 가은이 차례. 코로나 때문에 앞머리뿐만 아니라 중단발도 그냥 집에서 다 싹둑 가위로 잘랐던 중딩 가은이. 가은이 생기부 채널에 증거 영상 있다는 건 안 비밀비밀? 가은이는 지금보다 헤어 기장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진짜 중단발로! 집에서 대충 자르다 보니 완전 일자로 잘렸고요, 층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은이도 눈이 졸린 듯 곰실곰실. 아닌가? 아빠, 엄마, 언니가 머리를 하는 동안 우리 리훈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와서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리은이가 마지막 순서 당첨! 드디어 가은이! 졸니다! 졸아요! 엄마만 졸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핸드폰하고, 리은이도 핸드폰하고! 오잉? 그 새꼈네? 엄마와 딸! 정말 머리하며 꿈나라 제대로 여행 중입니다. 잘 자라 우리 모녀. 진짜 누가 머리 만지고 있으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평소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퍼머 한번 해보세요. 분명 잠이 솔솔 올 거라는 쩐소리 쩐소리 쩐소리. 머리 기장 많이 짧아졌죠? 마지막 드라이까지 세심하게 해주고 계신 실장님, 웨이브도 숑숑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층까지 샤샤샤. 드디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은이 차례. 엄마는 드디어 염색 완료. 아이고, 또 자나. 아이고, 왜 이렇게 졸지. 역시 엄마는 피곤하다 피곤해. 그런데 이게 웬일? 다시 염색 시작! 뿌염쪽만 다시. 색이 너무 연하게 나와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오래 앉아있어서 엉덩이가 아파와요. 리은이는 사실 앞머리도 싹둑 자르고 중단발 이상으로 짧게 헤어스타일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절대로 네버 네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리은이가요. 앞머리는 최대한 양보해서 가은이 언니만큼만 자르기로 했고요, 헤어 기장은 절대 중단발 안 되고 조금만 다듬는 걸로 최종 합의! 꽝꽝꽝! 어찌나 자기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헤헤헤! 저만큼 조금 잘라요! 이거 정말! 리은이가 거울을 통해서 매의 눈으로 실장님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엄마와 실장님이 짜고 헤어 기장 짧게 하진 않을까 해서요. 샴푸 마치고 나온 엄마가 다시 한번 설득해보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드라이까지 마치고 어디보자 어디보자. 분위기 여신 자매님들, 분위기 샤라락 바뀌었어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기분전환 제대로 했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트뿅 뿅.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다니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